좋은 사람 같아. 목소리까지도. 아, 그래요. 예. 진짜로 있고 얼굴도 있고 왜 이렇게 본 사람 같지라고. 저는 또 초면인데. 예. 그러니까 초면이겠죠. 아, 아, 왔는데 뭐 안 왔다고 했었겠어요. 그죠? 아, 예. 본인이고 딸이고. 본인은 지금 이제 멈춰 있는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머리 그냥 치매라고 하죠. 지금 본인이 되게 젊은 나이거든. 이 나이면 60이면 아주 젊은 거야. 네. 하지만 일찍 내과 내로 힘들어질 수 있다. 아, 알았죠? 그래서 네. 신경 많이 쓰세요. 뭐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뭐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좋은 거고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뇌 건강. 네. 뇌에 신경 많이 쓰세요. 치매 예방이라고 하죠. 예. 왜냐면 지금 이 소리 나올 때가 아니야 본인이. 그런데 남들보다 좀 할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뭐 의사는 아니잖아. 본인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점쟁이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요. 뇌 건강에 신경 써라. 안 그러면 일찍 가서 내가 치매 걸 수 있다. 예. 속썩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을 도와주는 거다. 옛날에 못 박았잖아. 치매 오지 말라고. 긴장하고 살라고. 효자가 못 박았다는 얘기 알죠? 예.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와서 무슨 못 박아줘도 내가 좀내 모습을 좀 박아서 운동하고 약도 챙겨 먹고 안 하면은 내가 보기엔 5년이 젊은 나이 5년도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 지금 예. 100세 시대에서 한 번은 놀랄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잘 하시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아니, 내이 말은 쪽으로. 오늘 온것 중에서 세개 들었으면 좋겠어. 어떤 점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점수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딸은 지금 직장 다녀요? 네. 네, 어디 다녀요? 외국인 회사. 외국인 회사? 예. 거기서 무슨 직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수 있을까? 혹시 예. 얘가 외국인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외국을 나가 있어야 되는 게 외국인 조무사인데. 회사 다녀요. 지금 그 그러니까. 차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외국인 여의도 회사. 외국을 나가 있는 게 아니요. 낫다고. 아, 그래요? 아니요. 낫는데 외국 회사 다니니까 무슨 일을 거기서 차장? 예. 거기서 이제 업무 보는 거죠. 예. 나갈 일은 없고.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 외국인 회사인데 일본 쪽으로니까 그쪽에도 뭐 가고 출장도 가고 뭐 그러긴 그죠? 하죠. 예. 왜냐면은 인력팀은 많은 사주거든. 그런데 예, 맞아요. 얘 사주에도 타공을 먹는 사주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자리보다 거기가 더 낫고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예? 국산이 아니라 일제든 미제든 아, 외국 예. 사람? 쉽게 얘기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더잘 맞을 거야. 예. 왜냐면 타공물이 잘 맞듯이 타국 사람이 또잘 맞는 사주예요. 그런데 예. 본인하고는 또 내가 보기에는 상극이고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얘가 지금 나이가 시집 안 있으니까, 가서? 예, 결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고 아까 싶은 거죠. 그랬잖아요. 재팬이든 중국산이든 호주산이든 미국산이든 예, 내가 보기엔 또 회사 또 그러다 다니잖아. 예. 여유 계열로 그 예. 출장도 다니잖아. 예. 뭐 일본을 가든 어딜 가든 그래서 예, 만나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예. 예. 그 대신 얘는 지금 뭐냐 나이가 그래도 찼네요. 그러니까, 예. 얘 스스로가 갈 생각이 있을까라고는 안 나와요. 사람은 만날 수 있으나 이 사주가 그래도 일욕심이 많은 사주지. 가정을 갖고 뭐 이거는 내가 보기 지금 이 사람 뇌에는 박혀 있고 생각하는 그런 사주가 아니야. 일이 먼저야. 그래요? 항상 그 혼자 살 팔자는 아니에요? 맞아요. 혼자 오래 그러니까는 까딱하면 혼자 살수 있다. 아, 놓치면 이기지. 까딱이라는 게그 시기를 놓치면.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유효합니다. 아, 그래요? 3년 정도 후에는 얘가 사람이 지금 만난 사람 있어요? 모르죠. 뭐 애들은 또 금방 만났다 헤어졌다 이러니까 내가 보기엔 없는 거로 비춰요. 엄마한테는 얘기 안 그래서 하죠. 예. 3년 사이에 결혼 소리 안 나오면 안 한다고도 봐야 돼. 아, 그래요? 왜냐면 까딱이 딱그 3년 남은 거야. 까딱 지나가고 나면 이제 네, 없어. 대신 내년에 남자는 들어오는데 내년에, 내년에 남자는 들어오는데 그 남자 또한 그 남자가 뭐 외국 사람은 아닌 걸로 비춰요. 꼭 외국 사람이랑 가란 법은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 남자하고도 또 이별이다.
아, 그럼 그래요? 내년에 만나는 사람을 안 만나면은 후년에 만나는 사람이 짜게 될수 있는데, 잘 들어요. 얘기해 주라면 얘기해 주라고. 내년에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이별이 오면 후년에 만나는 사람은 없어.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뭔지 이해하고 듣죠? 사람을 안 만나고 공백으로 있으면 후년에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갈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아,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고 내 후년을 만나는 게 그렇지. 근데 내년에 낫다. 아. 만난 남자가 내년에 코앞에 있어요. 곧 나한텐 또, 예, 단기 연애다. 그게 단기.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게 오질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내년 예, 뛰고 내 공방에 후년에. 있으면 좋다. 아. 알았죠? 그럼 내 그래서, 후년에는 뭐 인연이 될것 같아요? 예, 인연이 내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 아닌 걸로 보여. 예, 그래요? 정말로. 알았죠? 왜냐면, 아휴, 미안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어때 후년에 만나는 게 좋아요. 알았죠?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국적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뭐 인종차별하는 시대도 아니니까 뭐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얘가 내년은 공방으로 둬야 후년에 사람 잘 만나는데 내년에 사람을 만날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 그게 내년에 후년까지 가. 그래서 단기 후년까지 연애로 뭐 1, 2년은 단기잖아요. 그 사람은 찢어지고 인연이 나면 아니고 놓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남자를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거를 접지. 얘가 한번 그래요? 접으면 얘는 그냥 접는 애예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혼자 살 팔자는 아니 뭐아 그게 그때 혼자 이제 살 팔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지나면 혼자 살 팔자라는 얘기죠? 그렇지. 내후년에 이제 그 그게 인연이 이제 지나면은 지나가버리면은 강해지는 거지. 근데 그 내후년에 그럼 그 인연은 잡힐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내년에 공방을 둬야 그러니까 잡힌다고. 내년에 공방을 든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내가 올것 같, 억지로 그럼 억지 오겠지. 그 사람 인연이 내 점이 맞으면 오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혼자 살 팔자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강해요. 강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가 딱 나이가 어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에 시집 빨리 안 간다고 해도 어쨌든 40 넘었는데, 그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늦은 건 아니지만 지금 가야 이제 타는 거야. 막차야. 근데 그렇죠. 그 막차 놓치면 못 타. 예. 와도 와도 감각이 없어. 탈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근데 왜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얘는 얘 도대체. 사주가 혼자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일에 욕심이 있는 사주지. 예, 어떤 뭐 연애 뭐 이런 거 욕심이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알았죠? 진짜 깝깝하네. 그래서 기집 사주보다도 명예를 따지고 일을 따지는 남자 사주가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를 안 밝히지. 남자들은 다 괜찮다 그러는데 지가 싫대요.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도 때가 되면 그렇다고 가야지. 눈이 높고 애가 까다롭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관심이 없는 거라고. 관심이 예, 요즘 애들이 그래서 예, 내년에는 또 봐. 근데 지금 남자를 보긴 봐요. 다 연애했었을 거 아니야. 그죠? 했겠죠. 예, 또 봐. 보는데 또 시작이야. 끝나. 끝나고 나면 이제 지가 안 보여 생각해. 당분간은. 그럼 그 당분간 가면은 이제 훌쩍 넘어가면 몇이야? 50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모르겠다. 하여튼 거기까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딸 시집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온것 같은데. 저는 애들은 애들이죠, 뭐. 나는 본인 걱정을 더 하고 싶어. 그니까요. 예? 지금 머리가 내가 보기에는 아플 수 있다. 그게 치매야. 근데 치매 온라인은 아닌데 점쟁이가 그냥 뽑아줄 때 그냥 점검 잘 하시고 병원에서도 약간 좀 기미가 있다가 나올 수 있어. 한번 찍어봐. 그러면은 아, 약 보조제 같은 거 많이 먹잖아. 일부러들. 그런 거 요즘 그런 거잘좀 신경 나오니까 쓰라고요. 먹고 뭐 다른 물리적인 것도 치료를 하고 이러면서 예방을 하라는 거지. 치료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러고 있어야 놀랄 일이 없다. 아,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잘 그러면 넘기면. 괜찮다고 하잖아. 아, 그래요? 저는 또 그쪽으로는 처음 들어서 암도 어떻게. 초기에 발견되면 괜찮잖아요. 근데 나중에 발견하면 괜찮습니까? 힘들지. 그래요. 근데 제 나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뽑아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럴 나이면은 그냥 치매 조심해요. 이러고 끝나겠지. 근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걱정되네요. 내가 얘기를 잘 해준 거예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래요. 신경 써야 되겠네요. 그쪽으로. 아죠? 우리 애하고 저는 이제 그거 보러 왔어요. 지금 우리 딸하고 우리 지금 뭐 친정 엄마가 계신데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 지금 건강 요양원에 계신데 친정 어머니가 몇 살이세요? 84세, 지금 39년생. 지금 계속 몸이 안 좋아서 가셨는데 올해 초에. 2년 못 넘기세요. 그래요? 네. 그럼 내년 요맘때가
이제 고비수가 올 거야. 내년 영화 9월, 빠르면 9월. 9월, 내년 9월. 아, 그래서 그래요. 2년은 못 넘기니까 내년을 넘겨도 2년을 못 넘기는 거야. 그래서 예. 그냥 상은 들어와요. 총 내년에 2년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해 줄게. 2년 안에. 2년 아니면 내년도 포함되고 내일도 포함되는 건데 예. 상무는 들어와 보이네. 내년 9월 정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포함해서 2년 이렇게 내년 되는 거예요. 9월에 상복을 입겠다. 그래요. 아,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가셔서 어차피 뭐 상태가 이제 뭐 갈수록 좋아지진 않죠. 나이 내년 드셔서. 빠르면 9월이래요. 예. 9월 뭐 넘어가도 봄인데, 그러니까 2년 못 가는 건데 어쨌든 상복은 입겠다.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지금도 건강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 친정아버지 며칠이에요? 36세, 36년생. 9월 23일. 지금은 건강하신데. 어머니가 가셔도 보통 딸아들 가시잖아. 예. 근데 따라가진 않겠다, 아버지는. 알았죠? 그래요? 아, 오히려 더 예. 건강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장수하실 거고, 예. 어머니도 뭐 명이 짧은 건 아닙니다. 예,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보다는 안 좋으니까 이제 요양원에 가셨는데, 그럼. 예, 근데 지금 이번에 고비가 한번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계속 고비는 있겠죠. 내년 9월에 나이, 상복이야. 내년 9월 정도에, 아, 그래. 빠르면. 빠르면, 늦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월에는 그냥 입게 될 거고. 그러니까 2년 안에. 1년 조금 넘겠지. 예. 근데 우리 애들은 왜 시집 장가를 늦게 가려고 그러죠? 왜 그러죠? 뭐 그게 뭐 있나요, 저한테? 아니, 엄마하고 뭐 뭐. 관계가 있어요, 이게? 엄마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애들이 요즘 애들 추세로 그런 거예요? 지네들이 요즘 그런. 애들 추세가 일단 그렇다고 보고, 예. 충분히. 예. 다들 또, 뭐, 알잖아요. 시국을. 시국, 근데 그래도 나이 되면 그런데 갈 생각을 해야 또그 되는데. 개개인의 운으로 보거나 사주로 예. 봤을 때는, 이렇게 딸 같은 경우는 그 신랑자리가 굉장히 약하고 안갈 확률이 큰 사주야. 못 가는 게 아, 아니라. 왕관은, 그러다 예. 보니까 자기가 자꾸 미루게 되고 성에 안 차고 좋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어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피해 가는 거야. 쉽게 해서 내가 돈을 1억 천금을 쌓아놓고 살 팔자가 아닌데 갑자기 1억 천금이 생기잖아? 예. 절대 아닌데 그게 강한데? 그럼 이거 아싸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건 못 지켜내요. 또 한순간에 또 사라져. 아, 뭔지 그래요. 알겠죠? 그런 것처럼 거기, 하지만 그 사람이 이거를 현실적으로 자기도 들떨어진 게 아니면은, 아, 내가 이런 사주니까 진짜 아껴 써야 돼. 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하고 자기가 좀 뭔가 예방 예측 이런 걸 하면은 또 지켜가겠죠. 근데 사람들이 뭐 그럽니까? 그죠? 지 생긴 대로 살고 지 사주대로 그럼 살지. 남자복은 없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죠? 남자 복이 아니라 서방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거의. 남자 복이 없다고 할순 없지. 복 있는 남자도 차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내 복을 내가 차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팔자가 인연이 아닌 거지, 그것도. 그래서 아휴. 요즘에 시집을 가든 안 가든 뭐 그렇게 신경 써요. 그래도 부모, 엄마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요즘 엄마들은 다들 그냥 웃다른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많아. 아니, 우리 새끼들은 왜 그럴까? 참 깝깝하네. 그래도 다른 애들은 시집 집안에 장가도. 뭐가 풍이 껴가지고 살이 예. 껴서 새끼들이 시집 장가 못 간다, 늦게 간다 이런 말은 없다. 아,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가긴 가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아들은. 얘도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33살 차이인데, 87년생인데, 얘도. 지금은 안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3년 안에 가겠다, 얘는 가요? 걔는. 그래요? 3년 안에 가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가면은, 장가 간다 소리 나온다, 걔는. 그래요? 지금은 엄마, 집안에 봐봐. 2년 안에 상도 있고, 3년 안에 경사도 있으면 걔가 이제 가겠지. 우리 그래서, 딸이 아니라 걔가, 우리 아들이, 얘는 내가 보기에도, 하여튼, 그게 아까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줬지만, 그 교차가 잘, 엄마가 그래요. 원하는 쪽으로 안갈것 같아. 걱정이네요. 지금 그것 때문에 왔어요. 답답해서요. 우리 애들 때문에 걱정이지, 부모는 아무튼 엄마 건강 신경 쓰세요. 나는 얘기했다. 예, 알았죠? 제가, 예, 저는 그거 신경 써야 되겠네요. 무심코 그냥 신경 안 썼더니. 알았어. 거기까지 볼게요.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행히 먼 길이 오셨어요. 예. 예.